네, 이번 코너는 잘근잘근 씹는 경제 코너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을 직접 모시고 그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서 아주 잘근잘근 씹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마음은 지금 이미 추석이죠.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추석 연휴고요. 당연히 온 가족이 모여서 한가위 풍성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도 어렵고 아까 제가 뭐 자영업자 소식이라든지 어려운 소식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명절일수록 걱정되는 게 진짜 우리 경제,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명절 추석 특집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민생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민생 경제 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자칭 타칭 민생 천재로 활약하고 계시는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아, 예. 근데 자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좀 그런 걸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사실, 네. 자칭 민생 천재면, 이렇게 민생상 악화되면 저는 저기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지금도 좀 타칭.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타칭 예. 그리고 이제 공식. 네. 그러게요. 또 윤석열 정권 출범한 이후에 예. 뭐 지난 1년 반 동안 어제 오늘 최고 이슈였던 야당 대표나 뭐 네. 민주당 죽이기만 너무 올인하니까 예. 사실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네. 중도적인 분들이나 경제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경제 상황이 지금 너무 막 굉장히 힘겨운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예. 민생도 경제도 뭐 네. 출생률, 자살률 다 포함하여 경제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란데 너무 엉뚱한데 그렇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 네. 그리고 예산도 수출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수로 활성화하는 예산에, 그리고 그 와중에도 R&D 예산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R&D 예산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R&D 그렇죠. 예산까지 다 깎고, 민생복지 예산 다 깎아버렸다. 맞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완전히 네. 경제 위기나 민생을 심화시키는 방향이다. 네. 이게 더큰 문제다. 네. 근데 그냥 야당 대표 죽이면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게 공론장이나 언론 보도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맹활약하면서 그런 점 지적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경제본색에서 우리 경제본색이라도 그런 점을 집요하게 치열하게 잘 짚었으면 좋겠다. 네. 드디어 제가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스픽스 일주일에 한 2회 이상은 다른 프로그램 예, 출연하고 계시죠? 어저께는 끝판 토론, 거의 오늘은 뭐, 경제본색, 예. 내일은 추석 휴일인데도 목요일 왁자지껄. 거의 뭐 지금 정직원이에요. 아, 예, 제가 그 지금 4대 보험이 안 되는데요. 자영업자 프리랜서라서 어떻게 스픽스에 취직해서 4대 보험 한번 해볼까? 대표님 보고 계시죠? 예, 예. 대표님.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그럼 명절 얘기, 추석과 관련한 민생 경제 이슈로 네. 들어가 볼 텐데요. 추석을 앞두고 사실은 정부가 관행적으로 항상 이제 민생 대책이다, 뭐 추석 대책이다 이러면서 쭉 대책을 많이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시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미시적인 맞습니다. 정보까지 한번 해서 오늘 쭉 추석 특집 민생 예. 대책을 다뤄볼 텐데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뭐 고속도로에 일단, 그런 것부터 해볼까요? 고속도로 게이트를 제가 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고속도로 게이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예, 면제된다. 그거 좀 자세히 근데 이거 설명해 굉장히 주세요. 중요한 게요. 예. 지금 이제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도 출발했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출발했죠. 제가 지금 뭐라 일찍 가시는 분이 했냐면, 많죠. 아니, 차안 막히려고 저녁에 하나 지금 출발했대. 다 좋은데 너무 아쉽다. 예. 오늘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안에 고향에 도착해버리잖아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도든 가면. 그럼 통행료 면제가 안 돼요. 특히 아. 영호남은 지금 많이 넘으면 2, 3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또 고속도로를 두개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너무 아쉬워요. 아. 좀 저녁에 늦게 출발해도 오늘 밤 0시부터 통행료 아, 면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0시, 통행료가 아예 빵원이 되는 거죠? 예. 무사 통과죠, 자, 그냥? 오늘 0시부터 예.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 영혼이에요. 오늘 0시부터 10월 2일 24시까지. 왕복으로 여러 군데를 가면 장거리 네. 5만 원 정도도 면제가 되는 아, 거예요. 크죠. 우리 그럼 어려운 이걸로 분들한테는, 예. 정말 우리 조카들이나 그럼요. 또그꼭 줘야 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그러면, 만 소장님. 원이나 2만 원 두세 명을 줄 수가 그 있잖아요. 오늘 0시부터라는 게 0시 넘어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요? 0시 그러니까 넘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 예, 헷갈리는 그거를 좀 자세히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1분만 이용해도 면제예요,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아. 자, 제가 아까 그
지금 예, 예. 출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 출발은 대부분은 아무리 지금 좀 벌써 차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어지간하면 다 도착하죠 지금. 근데 24시간 전에도 0시 전에 도착해버리잖아요. 예, 예. 그럼 면제가 안 돼. 아하. 그래서 지금 출발해도 만약에 막히거나 휴게소를 네. 들리면요 예. 시간을 봐. 네. 0시 이후에 나가기만 해도 아하. 0시 이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하. 시작할 때는 내가 8시에 고속도로를 진입했지만 네. 그래서 그 표를 주거나 하이패스로 들어가거든요. 네. 패스를 받거나. 네, 네. 근데 0시 이후에 나가기만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시 1분에 나갔다. 네. 내일 그러니까 새벽 예. 0시 1분에 예. 그래도 면제. 아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박시성 평론 가족들이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고 야 얼른 가자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갖고 11시 59분에 나가면요. 네. 1분 차이로 2만 원을 내는 거예요. 아, 그럼 차라리 그게 낫겠네. 휴게소에서 시간을 끌고. 도착 시간을 계산해서 네. 네. 12시 전에 도착하지 않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거면은. 왜냐하면 만약에 아. 지금 시간이 이제 우리가 4시 반쯤인데 지금쯤 막 이제 출발하신 분들도 예, 있어요. 저도 예. 예전에 보면요. 네. 근데 이게 12시 전에 도착할 것 같다 느낌에 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휴게소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그렇죠. 찍고. 아니면 지금 출발해서 네. 요즘 휴게소가 경치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네. 차라리 상당히 휴게소에 가서 좀 덜 막힌 데는 그렇죠. 얼른 간 다음에 거기서 휴게소에서 네. 이제 저녁도 드시고 아이들하고 이 일대를 야구, 예, 이것도 좀 하고 경치 좋은 휴게소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12시 이후에만 나가면 된다. 아, 그럼 일단 출발할 때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든 상관없는데 영시를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버텨라. 아니 5분이나 10분 차이로 실제로 2만 원, 3만 원 날린다고 생각하면 이 우리가 자동차 살인 정보도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면 소장님 올 때는요? 올 때도 그, 마찬가지예요. 10월 1일 끝날 때 그때는 어떻게 10월 1일 24시거든요. 24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24시 전에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돈을 안 낸다고 생각할 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 때는 이때는 정반대로 아 정반대 역시 24시 전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하. 이제 시동평론가님이 아, 요거는 그래도 괜찮네. 부산이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24시간에 맞추되. 네. 근데 만약에 너무 여유 부려서 네. 10월 1일 밤 12시 예. 지나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10월 1일 0시 1분이 되잖아요. 네, 네, 네. 돈 다 내야 돼. 아하.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아. 출발해도 되는데 네, 네. 다만 0시 전에는 무조건 진입을 해야 돼요. 진입을 해야 된다. 10월 1일 24시 전에는. 그러니까 아. 마지막에는 휴게소에서 시간 끌면 안 돼. 그때는 만약에 식구들이 뭔가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 말고 들어가. 주유소나 국도 휴게소에서 시간을 끈다. 예. 졸음 휴게소에서 쉬를 오래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야 끊어. 응가 끊어 끊어 끊어. 지금 24시에는 진입해야 돼. 이렇게 아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네. 자 10월 1일 24시 전에 11시 59분 59초까지만 진입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막 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럴라 올라가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녁 먹고 좀 쉬었다가 네. 오히려 이제 1시 전에만 12시 24시 전에만 진출해라는 아. 거고 이걸 이야기하니까 비슷한 게 생각나는 게 네. 지금 서울 지역 지하철 예. 동일한역에서 네. 10분 나갔다가 10분 안에 타면 무료입니다. 아, 같은 역에서만요. 정보입니다. 네, 네. 같은 역에서만.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또 깨버려 가지고 다음 역까지 걸어가서 타면 돈 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서울 시내 지하철역의 절반 이상이 화장실이 개찰구 밖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동평론가님 가다가 갑자기 급응급응가 네, 네. 상태가 돼 가지고 어쩜 네, 나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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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정보가 중요하냐? 야. 이걸 모르면 야. 11분 12분 시간 끌고 화장실에서 막 세수도 다 하고 막 옷 맨몸에서 고치고 11분 10분에 들어가면 1250원이 나와버립니다. 아하. 근데 8분에 딱 끊고 예.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지하철이라도 얼른 10분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소장님 무료입니다. 어려운 질문. 그 10분 내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두 번 나갔다 들어와도 됩니까? 아, 두 번은 안 됩니다. 아, 두 번은 안 돼? 아. 그 정도는 제가 다 준비해놨죠. 어지간한 질문은 제가 싹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긴 한데 예, 예. 다만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 응가 때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방향 잘못타가지고 아,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진짜 방향 실수하는 예, 저도 지금도 실수해요. 그러면 네네. 이제 건너가서 타는데 개찰구 바뀐 경우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버튼을 눌러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향 잘못 타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예. 우리 지하철 직원 선생님들 예 띡 하면 문 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신경 쓰여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단승차인가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분 그런 경우 그다음에 요즘 당근마켓에서 판매할 때 있잖아요. 네네.
전철역에서 많이 만나요. 아, 잠깐 만나는. 네, 근데 나갔다 들어오고 잠깐 만나가지고 진짜 요거 물, 생수, 네. 이거 네. 이거 200원, 네. 200원 받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1,250원 내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 그래서 근데 이걸 시범 실시했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우리나라 이거 제안한 건데 계속 옛날부터 네. 10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10월 7일부터는 15분입니다. 아, 왜냐면 왜 10분이 짧은지 아세요? 10월 7일부터요? 네. 예. 왜 10분이 짧냐면 네.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갖고 화장실 한참 찾아서 갔어. 네네네. 그리고 응가를 최대한 빨리 하긴 했어. 네네. 근데 또 돌아오는데 11분 돼버리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도들은 진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다음에 여당 소속된 지자체들이 민생대책이 굉장히 소홀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네. 각자 도생의 시기라고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항상 이야기하는데 네네. 이런 꿀팁을 계속 싹 기록했다가 가족들, 친구들 진짜 날려줘야 됩니다. 자, 명절 고속도로는 어쨌든 이해했고요. 오늘 밤부터 네. 4일 동안 이때 주로 운영하자. 자. 그리고 만약에 시골 내려가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잠시 어디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네. 그때도 돼요.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무료예요.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 횟수에 상관없이 무료예요. 알겠습니다. 지하철은 어쨌든 동일 지하철은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다. 10월 예. 7일은 15분 안에 타면 무료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명절 때 돈 많이 쓰고 돈 아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6시 반 전에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 이용하시면 돼요. 네. 네. 6시 반 전에 가면 대중교통이 20% 할인됩니다. 네. 조조 할인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단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는 평상시 하는 거죠? 네, 평상시.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방금 고속도로처럼 아주 정말 꿀 정보인데 숙박비 관련해서 지금 뭐 30만 명분의 쿠폰이 지급됐는데 네. 이것도 사용 관련해서 좀 뭐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아, 이건 뭐 사전에 예약 그러니까 네. 시골 집에만 있고 네. 잠시 근교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고속통행료만 면제하면 되는데 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고향을 못 가거나 예, 예. 그래서 잠시 가족 여행을 가거나 네. 아니면 고향에 갔어 부모님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 나 우리 애들이랑 저기 공룡화석 있는데 네. 펜션 1박 2일 갔다 올게요. 요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숙박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아, 사전 예약할 때. 숙박비 네. 지원 쿠폰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30만 명한테 쿠폰을 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명절 때 이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숙박 할인 쿠폰 치시면 앱에 아. 홈페이지에 그냥 뜹니다. 아, 그냥 뜹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어디 펜션이다. 아. 만약 공룡 발적 펜션이다. 네, 고인돌 네. 펜션이다. 하면 이제 예약할 때 할인이 되는 아.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이것도 30만 모르시면 할인을 못 받으시니까 아, 그리고 이것 딱 또 선착순입니다. 아, 선착순이에요 또? 네. 왜냐하면 아이고.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 숙박 할인 쿠폰하고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아, 그것도 뭡니까? 농수축산 그러니까 쿠폰은요? 좋은 제도잖아요. 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예. 코로나 전후부터 이제 그 소비 활성화하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1인당 마트, 네. 동네 마트,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슈퍼마켓은 적용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네. 전통시장, 아하. 대형마트. 아, 예. 이왕 대형마트 안 가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가면 더 좋겠죠. 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면, 저도 그저께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과가 막 하나를 4천 5천 해가지고. 예. 사과 사죠 그러면 사과 받아야 돼요. 4천 5천 네. 아니던데 뭐 만 원 얘기하는 분들도 아니, 계세요. 동네마다 다르지만. 진짜 네. 좋은 사과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아주 비싼 사과는 4천 5천 원에 또 어쩐 데는 저렴하게 뭐 이렇게 6알에 뭐 8천 네, 원 네, 이렇게 해도 네. 팔아요. 발품 팔면. 근데 8천 원도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 20% 30% 할인 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아. 팻말이 써져 있어요. 마트에 네, 가보면. 네, 네. 농림부 지원 농수축산물 할인 아. 대상 품목. 감자, 네. 뭐 양파, 사과, 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구매처에 고기 있는 걸 보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아까처럼 막 앱에서 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직접 네. 가야죠. 아하. 가서 발품 팔아야 됩니다. 네. 근데 1인당 근데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선착순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산이 총 670억입니다. 이걸로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대라고 생색을 내는데요. 아니, 정말 전국에 여러분,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할인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670억이요? 부끄럽습니다. 670억이면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적다. 작년보다 좀 늘린 거 맞아요. 예, 예. 그렇다고 사상 최대라고 생색을 내는데 자, 1인당 2만 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335만 명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예, 예. 1인당 만 명 나더라도 670만 명이면 네, 끝나버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아. 5,170만 명이고 가구는 2,300만 가구가 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가구에서도 일부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고 또 이런 알뜰 정보를 알아서 1인당 2만 원 꽉 채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벌써.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쏠쏠했다. 그냥 2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예산도 670억이 한도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1인당도 한도가 있어요. 1인당 한도가 있는 겁니까? 예. 아, 내가 빨리 간다고 10만 원씩 이번에 안 되고. 예. 아이고, 진짜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선착순 조금 개념이죠. 조금 생기는 거 근데 저는 가지고. 민생 대책은 선착순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끼리 뭐 경품 추첨이야. 달리기샵도 할 수 있고 추첨도 할 수 있지만 네네네. 민생 대책은 차라리 지금 보니까 4분의 2분기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상위 20%는 안 줄어들었거든요. 네. 상위 20% 제하고 차라리 80% 가구 전원에게 온라인으로 그냥 요즘 너무 잘 됐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미 100% 네. 재난지원금 준 적이 있고 한번 88%까지 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 1인당 25만 원. 네. 그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88%에게 핸드폰으로 가장에게 주던 세대제에 주던 세대 전원에게 주던 10만 원, 5만 원이라도 쿠폰을 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뭐 내년에 무슨 청와대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300억이 포함돼 있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한다면서 123억이 갑자기 김건희 일가 쪽으로 결국 끝내 고속도로 틀려고 123억이 포함돼 있고요. 그것만 해도 이거에 반이 네, 없네요. 특수활동비가 네. 무슨 다 깎는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때 권력 있는 특수활동비는 50억인가 또 늘어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런 법무부나 정치검찰 특수활동비는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업무 추진비만 주고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다 없애버려야죠. 아니 여러분 검찰이 수사하는데 특수활동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뭐 간첩을 잡습니까? 해외 스파이를 잡으러 갑니까? 다 대부분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 보면 자기 말 잘 듣는 정치검찰한테 돈을 막 퍼줬던데 네, 이번에 벌거벌거 다셨더라고요. 아예 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차라리 670억이 아니라 6,700억으로 늘렸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 본질은 진짜 필요한 민생 예산은 이렇게나 진짜 짜게 굴고 엉뚱한 데서 펑펑 날았던 맞습니다. 기득권 뭐 숨겨진 예산들은 네. 뭐 그런 데다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6,700억으로만 늘렸어도 만약에 추경을 안 한다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불용 예산이라든지 네. 여러 예비비 좀 넣어서 그러면 3천만 명이 2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그럼 3천만이면 네. 대부분 한 가구 이상은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대책을 해서 국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받고 네.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네. 그것도 좀 아끼고 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무심하고 무능한 정권이다 하더라도 각자 도생이라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챙겨봐야 될 다른 정보들은 몇 개 더 있습니까? 예. 명절 때 어쨌든 네.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아놨거나 안 그게 뭡니까? 어카운트 인포 앱은 어카운트 인포? 예, 어카운트 인포 예. 네, 홈페이지도 네. 있고 앱이 있습니다. 예, 그 앱을 깔아라. 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네. 금융 당국이 예. 만든 제도인데 이건 세계적인 정책입니다. 정말 아, 예, 예. 친환경 무상급처럼요. 네. 어카운트 인포에만 딱 깔아놓잖아요. 예. 딱 클릭하고 들어가서 뭐 본인 인증, 왜냐면 이건 금전 문제 관련이기 때문에 하면 네. 자 본인의 계좌가 다 나와요. 아, 예, 예. 본인의 카드도 다 나와요. 네. 그다음에 계좌에 뭐가 있냐? 휴면 예금이 다 나와요. 아하. 자, 한국 사람들이 휴면 예금 많은지 아세요, 병동관님? 왜 많냐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사와 세입자들에 대한 예. 보호가 없어서 이사를 많이 다녔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안 돼서 이직이 많았죠? 예. 또 워낙 먹고 살기니까 알바를 많이, 부업을 많이 했죠? 네. 그때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꼭 그 회사나 동네에 이용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죠. 계좌를 이거로만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야 되겠어.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바를 따로 해야 되고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알바를 해도 꼭 사장님이 어떤 경우에는 야, 이 통장 만들어. 네네네. 뭐 이거 잘 안 쓰는 통장인데 그래 만들어.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사하러 가. 예. 이직을 해. 근데 예를 들면 현금 어떻게 찾아져요? 만 원 이상으로 찾아지잖아. 아. 이것도 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 봐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천 원까지 입금 되는데 찾아지는 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찾아야지 하면서 이사하고 이직해.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 5천 원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요. 네네. 그 휴면 예금이 1년의 규모가 1조 원 안팎인 적도 있었어요. 예. 요즘만 이걸로 제가 열심히 캠페인 했대 문재인 정부 때 매불쇼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람들 다 찾아갖고 카드 포인트 뭐 100만 원 받았다는 사람. 아. 휴먼 예금. 아, 카드 포인트까지? 네. 그 다음에 아. 신용카드 포인트도 다 떠요. 예. 근데 5년 지나면 소멸해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포인트 잘 찾아먹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시동 평론가님이 옛날에 뭐 여친이랑 딱 어디 놀이공원 가러 했는데 뭐 포인트 막 써라 그러잖아요. 네네. 가오 빠진다고 생각하고 또는 귀찮아서. 저희 그 종업원이 말해주잖아요. 네. 포인트 쓰신가 그러면. 네, 됐어요. 네, 빨리 계산해 주세요. 네네네. 이렇게 가오 잡으면서 포인트 쌓아놓은 사람 꼭 있어요, 보면. 아, 방금 얼굴 굉장히 거만했는데. 네, 저는 그런 적 없고, 저는 뒤에서 누가 같이 빨리 가자 그래도 가족들이 잠깐만 기다려. 지금 포인트 결제해야 되는데. 3천 원이 어딘데? 에?
뭐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민 넣잖아. 근데 이곳을 거기 안 가면 못 쓰잖아요.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요. 시험과 포인트가 다 줘야 되고. 그럼 이번에 그거 싹 다 줘야 해가지고. 몇천 원, 몇만 원. 100만 원 돌려받아갖고 저한테 5만 원 준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선배 중에. 싫칠합니다. 사실은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도 지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가면 돈 쓸 얼마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다못해 뭐 조카 용돈이라도 이게 나올 수가 3만 원이라도 있다. 3만 점이라도 예, 예. 3만 원 받아서 조카 5만 원씩 준다는데 여러분 어려운데 5만 원 너무 억지로 주지 마십시오. 네. 그래도 신권으로 만 원이라도 주고 2만 원을 주면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봉투에 넣어주면 더 정성이 네.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아, 이것도 좋은 방법. 무리하게 5만 원 주지 말자고요. 꿀팁이네요. 꼭 돈을 네. 찾아서도 꿀팁이지만 사실 네. 연휴에 좀 평소 일상생활에 지칠 때 여유에 잠깐 시간 날 때 네. 오히려 차분하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어카운트 인포에 그리고 휴일에도 포인트를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카드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네. 바로 넣어주는 데도 있고 나중에 넣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나중에 들어온다더라도 면제 때 쓴 돈이 약간 보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카운트 인포 앱 어카운트 인포 네, 물론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여신전문금융업회 같은 데 은행연합회 같은 데에도 휴면 예금 줘야 되는 데도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 줘야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연합체가 은행연합회, 거기는 휴면 예금,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들의 연합체가 여신전문금융협회 수신안 하고 여신만 해주는 빌려주면 되는 여신전문금융협회 네. 거기도 다 연결은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냥 어카운트 인포에 깔면 돼요. 저도 깔려져 예. 있어요. 아, 너무 좋은 정보 예. 오늘 다 돈 되는 정보만 그득그득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돈 되는 정보만. 예. 그리고 이제 한두 개만 더 해주시죠. 예. 그리고도 이제 예. 명절 때 돈 많이 썼는데 대출 금리로 계속 이자 막 많이 나와. 네네네. 그러면 어쨌든 추석 이후에 금리나 요구권 또는 아. 추석 때 휴가 중이잖아요. 네. 거기 금리나 요구권 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역시. 아 이것도 앱이 있습니까? 네. 은행 앱에 예예. 카드 앱 아. 자기가 돈 빌린 모든 데 있잖아요. 현재는 대부업체 펴놓고 1260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쉬면서 TV 주말에 명화 같은 거 보면서 그 자기가 주거래하는 은행 대출 있는데 은행 가가지고 두 가지를 해보시면 돼요. 네. 믿자 본다니까 금리나 요건 앱이 그 코너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나 신청하고 네. 온라인으로. 그다음 두 번째 대환대출 제도가 있어요. 대환대출이죠. 네. 이것은 네.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토스 앱으로 네. 들어가지고 네. 이건 이제 이런 문자로 와 있거나 유튜브에 막 광고되어 있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문자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피해가 있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신용대출에 있어서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5%다. 네. 박시동 은행에서 네. 안진우 은행이 보니까 4%야. 동일한 조건에서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도 빌려주고 4%를 네. 해줘. 네. 이렇게 갈아타는 거예요. 대출 금액만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자까지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둘 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업체 가능이, 사채 가능이 훨씬 네. 낫잖아요. 이게 대한대출인데 핀다, 네.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그 금융 앱에서 예. 조회도 되고 네.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연말에 근데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된 게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담대잖아요. 그렇죠. 이건 연말에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대출 기간 갈아타기가 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개인 신용 대출 관련해서 지금은 개인 신용 대출. 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럼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지금 소장님 소개해 주셔서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생겼지만 아시는 분도 사실은 깜빡하고 귀찮아서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고 네. 삶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고 뭐 제가 지금도 통신비 아끼는 꿀팁도 엄청 있는 건 제가 네. 다음에 한번 더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번 정직원인데요, 뭐 일주일에 한번 오케이죠, 뭐. 예. 그러면 제가 스펙스 거의 4, 5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4대보험 법원에 소송돼도 될 것 같아요. 네. 4, 5일을 매번 네. 나왔다. 사실상 네. 정직원인데 4대보험 안 주고 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은 그렇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리가 예.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면서 지금 미국 대차에서 계속 오르는 아니, 오히려 최근에 더 오르는 중이에요. 금리가요. 예. 지금 주담대가 뭐 7%를 지금 상단을 예. 찍었거든요. 근데 대출 관련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정작 발만 동동 구르시고 이렇게 대환을 한다든지 내 금리나 요구권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명절 때 나는 알아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친척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동생도 모이고 조카도 모일 때 힘들어할 때 그런 제도 있어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이 예. 쫙쫙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요건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 보면 50% 정도 모르는 걸로 나와요. 아 그렇게나 모르시는 몰랐을 때 못 보는 아이고. 거예요. 제발 네, 좀 네. 금리나 요건 네. 물론 이제 승진하거나 뭐 상속을 받거나 신용도 올라가야 되는 요건이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코로나19 같은 경제위기 상황도 금리나 요구를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입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상가 임대료나 등록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되면 이날 요청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나 세입자가
근데 당연히 대출자도 그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갑자기 이자를 올리면 어떡하냐. 네. 우리 이자를 낮춰달라고 해야죠. 안 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빚 잘 갚는 국민이 없어요. 네. 무슨 도덕적인 이런 여러분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 있고 어느 나라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은 빚을 잘 갚는다니까요. 네. 그 통계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아유 내가 그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느니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은 예. 되어 있어요. 뭐 빚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막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금리나고권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어쨌든 신청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안 들어요. 네. 예전에는 은행 찾아가 서면으로 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은행 앱 또는 카드 자기가 돈 빌린 데 있잖아요. 카드사도 있고 저축은행 뭐 시역 다 돼요. 네. 대법 전폐가 다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신청해보고 대한대출까지 네. 대한대출은 대출을 더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네. 금리를 더 낮춰주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자나 유튜브 이런 데서 하면 피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본인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핀다 같은 예. 대한대출 중개 앱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다 떠 있어요. 대한대출 치시면 네. 거기서 내가 박시동 은행에서 1,000만 원 오프를 빌고 있는데 너무 여기 폭리야. 네. 안진근 은행으로 네. 대출금액 100만 원 더 늘려서 1,100만 원으로 4%로 인하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요구해서 예. 윤석열 정부 이번 정부에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민생경제 특집으로 안진근 소장님 모셨는데 오늘 소장님이 해주신 말씀만 다 모아도 이게 얼마짜리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아주 쏠쏠한 정보.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걸로 예. 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저희가 좀... 교통, 네. 대중교통 조절 인제. 뭐 그다음에 제도 개선과제. 네. 6시 반 전에 타면 20% 할인데 예. 6시 반 너무 이르잖아요. 알겠습니다. 7시 전에 타면 할인해 줄 것.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명절 앞두고 사실 뭐 모든 분들도 마음이 다 바쁘고 빨리 저 고향으로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중인데 특별히 오늘같이 바쁜 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고가 있었는데도 안진걸 소장님께서 우리 스픽스 경제분석에 와서 민생경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더 좋은 정보로. 예, 우리 스픽스 예. 특히 경제분석 또 박시동 평론가님은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 귀한 분들이고요. 박시동 평론가님 시동이 귀하고 또 스픽스 경제분석이 함께 네. 시너지를 더 내는 방향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